네. 일단은 제가 보니까요, 네네네. 그냥 그 저속에서 좋네. 저속에서 좋고 그냥 네네네. 엑셀 안 밟아도 가고 네네. 저속에. 예. 예, 출력이 좀 여기랑 올라가면 그게 돼요. 예. 그러니까 뭐 전에도 어차피 차는 잘 나가는 거는 어차피 전에도 잘 나가가지고 그것까지 그거는 거의 비스무리한데 예. 뭐 전에도 잘 나가니까. 예. 근데 이제 항속주행하고 네. 항속주행 이제 좀더저 저번에보다 조금 더 길고 네네네네. 그냥 발만 얹고 있으면은 가니까 편안한 그 편안함이 더 있더라고요. 알파 그러니까 이제 그냥 100이만 조금만 더 하는 쪽으로 하면은 좀 받쳐줄 것 같더라고요. 그게 조금 아쉽더라고요. 예. 그러니까 뭐 다음에 시간 될때 오시면 되죠, 뭐. 그러니까 뭐 저거는 고속은 원래 뭐잘 나가니까 원래 짐 많이 싣고 다니니까 그거는 잘 고속에선 잘 모르겠는데 사장님 몇 킬로 신고 다니지, 차에다? 어마어마할 거예요. 100kg도 넘을 거예요. 100킬로 넘을 것 같은데 꽉 찼어 100kg 넘을 것 안전해요. 같은데. 100킬로 넘을 것 같아. 내가 봤을 때 100kg 넘어요. 그것만 아니면은 아마 그냥 날라다닐 것 같아요 차는. 그러니까 어른 한 4명 타고 다니는 거 항상. 한 그러니까 4, 말이야. 5명. 예, 맞아요 어른 한 4, 맞아요. 5명 타고 다니는 거예요. 예, 그것만 제가 봤을 아니면 때 좋을 것 같아. 만약에 짐다 빼고 혼자 타면 아마 날라다닐 것 그럴 것 같아요. 같아요. 맞아요. 근데 뭐 굳이 그러니까 근데 뭐 그렇게 속도는 못 내고 일단 좋은 점은 네네. 일단은 저속에서 그냥 부드럽게 간다는 거지. 그냥 그럴 거예요. 자연스럽게 그냥 예. 발만 그냥 액세서리 얹어놓고 있으면은 지가 알아서 그냥 그렇죠, 그렇죠. 잔여로 가고 그 네네. 다음에 이제 항속 주행이 전에보다 더 길어진 것 같아. 맞아요, 맞아요. 제가 봤을 때. 그러니까 그건 제가 조금 더 느꼈어요. 예. 그러니까 더 멀리 출산특보 그냥 압수수색 1016 자 그냥 대기작업 대구도 멀리 끝났습니다. 간다고. 지금 그렇죠, 2주는 그렇죠. 대기가 정착이 그렇게만 됐고요. 운전하시면 될것 같아요. 사이스는 한 훨씬 좋아진 것 같아요. 네, 60% 고맙습니다, 사장님. 자, 뭐 여기 그다음에 하나, 시간 한가할 때 둘, 가서 네. 셋, 정도 더 붙이고 네. 그럼요, 일단 언제든지. 뭐더 하시려면은 여유분은 더 있고요. 네. 소음기가 이렇게 네, 있고 고맙습니다. 대기는 듀얼로 마지막에 네. 부탁드리겠습니다.